네, 1위 울산 현대모비스, 공동 2위 전주 KCC. 정말 그 순위권답게 오늘 두 팀 네. 선수들 대단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쿼터에 또 이 모비스가 조금 희한한 라인업을 지금 내세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좀 기특해 보이시나요? 라거나, 이종현, 함지훈. 네. 자, 트리플 포스트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재 감독이 이 종국에는 이 세 명을 동시에 기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렇죠.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이 세 네. 명을 모두 투입시켰어요. 자, 그만큼 오늘 양동근 선수가 또 벤치로 들어갔고요. 네네. 일단 오늘 이대성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네. 이대성 선수를 4쿼터의 포인트 가드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높이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우위를 잡고 있는 모비스인데 과연 이 판단이 어떨지. 자, 또 반면에 KCC는 1, 2, 3쿼터 내내 앉아있던 유현준 선수를 맞아요. 기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중간에 이대성 올라가요! 얼핏 돌파! 오늘 이대성은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무려 22점째 시즌 최다득점 이미 넘어서고 있는 이대성 선수입니다. 석점차 뒤져있는 KCC 이번엔 이정현이 올라가는데 이대성의 파울만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이대성의 종횡무진 활약, 유재학 감독의 만수, 추승희 감독의 지략. 오늘 마지막 쿼터에 웃는 팀은 어느 팀 될까요? 3쿼터 출발을 좋게 가져왔던 하승진 선수가 무릎 통증으로 빠지면서 KCC 큰 변수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62대 60, 두 점 차. 이정현. 두 번째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두 점 차에서 모비스의 공격. 이대성의 자신감, 몸에서도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 라거나 이정현 쪽인데 송구 청와대 대결. 돌기 직전에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뭐 모비스는 네. 유파울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일단 뭐 송규창 선수는 자리 싸움에서 뺏겼기 때문에 네, 파울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유재학 감독이 의도해서 지금 이 세 명의 빅맨을 투입을 시킨 거거든요. 이종현을 막는 과정에서 송규창의 파울. 그러니까 지금은 이종현 선수까지 공이 안 가게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 직전을 좀 끊어내야 되는데요. 자, 라거나 이대성 잡았고요. 스크린 피해서 다시 팝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이대성. 이대성의 스피드 놓쳤어. 자, 공격권은 KCC. 이대성 선수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바로 감독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62대 60, 두 점 차입니다. 자, 이종인을 막고 있는 브라운인데 수비 성공. 라거나가 들어가요. 드리블하면서 본인 직접 올려놓아요. 라거나의 또 다른 매력. 개인 속공이었습니다. 개인 속공. 예. 네. 64대 60. 이정현. 브라운. 이종현 툭툭 밀면서 들어가요. 이제 골밑까지 네. 들어갔습니다. 힘으로 밀렸던 이종현 선수입니다. 다시 두 점 차. 이종현 선수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계속해서 상대하면서 이제 수비하는 그 노하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표정에서 좀 아쉽다,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브라운에게 좀 밀렸던 이종현 선수였고요. 예, 완전히 뭐 아, 지금 브라운 선수의 파울이 지금 주시가 되는데요. 그런가요? 자, 브라운 선수는 비디오 판독을 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자, 일단 추승희 감독이 심판진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부분이죠? 아, 손이 겹치긴 했는데. 아, 근데 예. 파울 맞네요. 예, 예. 네. 파울 맞네요. 예. 자, 여기서 손이 겹쳤죠. 손이 겹쳤죠. 네. 예.
저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추승윤 감독이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너무 심판 콜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네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경기를. 자, 어떤 작전을 추승윤 감독이 지시할지요. 아니, 나텔리프한테만 더블팀 가서 코리포로. 알겠지. 자, 봐. 볼 잡잖아, 가잖아. 여기 서 있잖아. 이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 들어와 있고. 볼 나면 이 사람 찾아오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일단 수비 쪽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른 선수 지금. 이종현 선수와 함지훈 선수도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네. 라거나 선수의 이 포스트업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한테만 더블 팀을 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함지훈 선수와 이종현 선수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분명히 생길 텐데 어쨌든 그 선택을 한 추승균 감독입니다. 자, 올 시즌 자주 선을 보일 라인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영준 잡았고요. 정말 현대모비스의 높이를 책임지고 있는 네. 세 선수가 금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라인업이고요. 자, 3초 밑으로 떨어져요. 이정현 약간 무리했는데 패스가 끊기면서 수비 성공하는 KCC입니다. 송교창 두 점 차인데요. 동점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브라운 슬금슬금 들어가는 브라운이에요. 골밑 돌파입니다. 동점 다시 동점 만드는 KCC. 바운스 패스. 나거나 더블팀 들어가죠. 외곽으로 함지훈. 비어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반대편 오영준 올라갑니다. 석점을 받았습니다. 오영준 석점 성공률 1위답습니다. 네. 네. 오늘 오영준의 첫 득점이 석점으로 장렬되는 울산 현대모비스. 아, 오영준마저 득점에 가담을 하면 더욱더 무서운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브라운, 브라운의 석점 안 들어가죠. 오영준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자, 지금 KCC는 너무 브라운 선수 1대1만 지금 고집을 네. 하고 있어요. 빙글돌면서 라거나 이정현의 리바운드. 아하! 놓쳤던 이 공을 송창룡이 잡았고요. 자, 유현준 큰 박도 두 점 이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놓쳤던 공을 이정현이 잡아냈고. 자, 지금은 모비스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브라운의 공격 들어갔었고 이종인을 제치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브라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6점째. 아, 오영준의 첫 득점이 결정적인 석점이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성공률이 워낙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브라운. 자, 계속해서 1대1인데요. 네. 자, 브라운 이종현. 다시 송교창. 자, 시간이 시간 없습니다. 쫓겨요. 자, 브라운 패스가 늦었어. 수비 성공하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의 반격. 석점 잡수 있는 울산 모비스. 라거나. 라거나 직접 쏩니다. 들어가요. 라거나가 결정적일 때 힘을 내고 있습니다. 5점 차. 정말 매력적인 라인업입니다. 그렇죠. 네. 예. 함지훈, 라거나, 이종현. 이 세 명이 모두 이 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1대1을 합니다. 네. 네. 브라운 제치고 이종현. 자, 지금 두 번에 한 번 골로 지금 성공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브라운이 계속 들어가는 네,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종현이 다음엔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석점차 남은 시간 5분 30여초. 라거나의 미드레인 점프슛 안 들어갑니다. 브라운 선수 왜 넘어졌을까요? 침대 동굴 하고 있는 네. 브라운 선수입니다. 유현준 송교창 장전 아. 골밑 아하 안 들어가는 구죠. 이대성의 석점 짧았고 리바운드 브라운 송교창 제치고 들어갑니다. 아, 정말 라거나의 존재감이
체력이 대단하네요, 막판에. 자, 전혀 지치지 않는 저 체력. 네. 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건의 대단한 활약. 계속해서 1대1입니다. 네. KCC는. 네. 브라운. 아하. 아, 네. 이종현이. 자, 하지만 잘 성공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이렇게 되면 슛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라그나 선수가 3경기 연속 30점 이상의 득점력을 발휘했고 오늘 딱 30점을 뽑아냈습니다. 16개 리바운드. 다시 오영준. 오영준 석점. 이번엔 짧았고요. 시간에 쫓겼던 오영준의 슛이 불발됐습니다. 석점차 뒤져있는 KCC 공격. 남은 시간은 4분 10초. 브라운. 유현준. 아, 이번엔 피켄롤입니다. 스크린 받고 분이 직접. 아하, 아, 역시 브라운. 네. 라거나 등지고 이종현까지 있는데. 이종현의 연속 파울. 자, KCC 고집스럽죠. 그렇죠. 네. 자, 라거나와 이종현을 뒤에 두고 브라운이 골밑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브라운 선수는 이렇게 되면 벌써 지쳤습니다. 그렇죠. 네. 예. 3분 57초. 4쿼터의 모든 그 공격을 예. 지금 브라운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말끔해 보이는 양동우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는군요. 자, 일단 이종현을 네. 빼주고 양동근을 투입을 시키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브라운에게 계속 좀 뚫리다 보니까 예, 이종현을 쉬게 해주고 있죠. 아하, 브라운의 중요한 자유투 실패. 김승현이 말씀처럼 지쳐 보이는 브라운 선수인데요. 네, 퀭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눈 색깔도 약간 좀 갈색빛이 돌아요. 예. 네. 피곤한가 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 들어갑니다. 두 점 차. 남은 시간은 3분 50여 초. 오영준. 카운트 패스 라거나. 다시 바꾼 오영준. 원터치 패스 양동근 라거나. 다시 함진 쪽인데. 패스가 들어가기 직전에 송교창의 반칙이었습니다. 송교창의 개반칙 3개. 아, 정말 오늘 시속 게임을. 그렇죠. 아, 제가 다 피가 말리네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네. 하승진이 들어있다면. 그렇죠. 네, 가정이지만 지금 부상 통증을 무릎 쪽에 호소하면서 지금 경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은 3분 38초. 오늘 첫 번째 리포팅의 주인공은 존슨도 아직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고요. 쇼터도 지금 경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거나. 라거나 앞에 두고 들어갑니다. 오늘 32점째. 73대 69 넉점차 뒤져 있습니다. KCC. 이제 라거나 선수는 뭐라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매 경기 20득점 이상. 자, 이정현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지금 브라운을 두고 올라가면서 예 블록슛을 피했던 라거나 선수입니다. 뭔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투박한데 말이죠. 네네. 득점이랑 리바운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 정확한 이정현이 이 자유투를 실패하는군요. KCC의 팬분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쉬워했었던 KCC 팬이었습니다. 이정현의 두 번째. 어허! 아. 두 번째도 안 들어가요. 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정현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안 들어갑니다.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이정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놓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엘리엇 네. 시도 성공. 라거나의 막판 득점력 대단합니다. 여섯 점 차.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KCC는 추격하기 힘듭니다. 네, 송교창, 송창용.
자, 브라운 쪽 줬어요. 자, 함지훈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길게 김현재 석점 맞습니다. 자, 자 이런 것도 모르죠. 자, 지금은 양동근 선수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네. 다시 석점차까지 턱밑까지 추격하는 KCC. 남은 시간 2분 20초. 라거나 함지훈 오른쪽 돌면서 이대성에게 스크린 걸어줘. 이대성 쏩니다. 짧은 리바운드 라거나 다시 태민 성공. 5점 차로 벌려놓고 있는 모비스. 브라운 유현준 이정현 스크린 받고 피켓롤 브라운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자 예. 지금 또 굉장히 재밌는 매치업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양동근 선수와 유현준 선수 한양대학교 예. 선후배 사이인데 그렇죠. 자 아마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이 차이는 네. 이대성 반대편 오영준의 석점인데요. 오, 오, 좋아요 오영준. 오영준. 자 유재학 감독도 주먹을 불끈 들었습니다. 야, 결정적인 석점이에요. 네. 야 오영준의 이 석점 정말 오영준 영입 잘했네요. 네. 아 정말 오영준 석점 슛 타임도 굉장히 빠르죠. 예. 석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블러킹을 피해서 조금 높게 쌌거든요. 네. 송창용 선수도 신장이 192cm고 오영준 선수가 193cm인데 야, 이 수비가 뭐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오영준의 석점 결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대성의 활약은 뭐 말하면 입이 아프죠. 네. 네, 22점째로 오늘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올 시즌 최다 득점을 새로 만들어냈었던 오영준 선수입니다. 큰 신장으로 스피드를 살리면서 골밑 돌파 석점까지 오늘 석점 3개 장렬히 시켰고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5개 22득점 모비스의 시즌 주요 선 성적입니다. 양동근의 석점 확률 보시죠. 이대성의 어시스트 5.7개, 문태중의 석점 53%가 넘고요. 쇼트의 득점력, 라건의 리바운드 싸움. 모두 뭐 함지훈 그 외 10득점, 오영준 석점슛 64.3%. 실화인가요? 아, 예. 지금 오늘 모비스가 지금 KCC한테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함지훈 선수의 무득점입니다. 아 그렇네요. 득점이 없어요. 네. 현재 지금 20분 정도 뛰었는데 함지훈 선수가 득점이 없고요. 이대성이 대신에 22점이라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CC는 좀 다양한 선수 쪽에서 득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브라운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석점 안 들어가죠. 자 모비스가 잡아냅니다. 좋지 않은 공격입니다. 예, 네. 6점 차에 1분 15초. 모비스의 공격 서두를 필요가 없죠. 모비스는요. 나거나 자 이대성 공을 끌고 가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함지훈 다시 이대성 2초 1초 어려운 슛이었는데 일단 시간을 다 소진했습니다. 자 브라운이 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격입니다. 자 브라운 슛인데 아, 들어가요. 정말 배력의 힘을 네. 발휘하고 있는 브라운. 그렇죠. 지금 계속 두 번에 한 번 골로는 성공시켜주고 있어요. 네. 네. 지친 숨을 내쉬면서 25점째 적중시키고 있는 브라운 선수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라거나 선수의 득점력 역시 대단했습니다. 라거나 선수가 4쿼터에만 지금 10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34점. 수비도 좋았고요. 리바운드도 가담을 해주면서 역시 팀이 가장 원하는 순간에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오늘도 더블 더블. 개막부터 오늘까지 다섯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아고나 선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즌 네 경기 다 더블 더블이었어요.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30점이 넘는 득점력, 19개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오늘 평균치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득점은 34점, 네. 리바운드는 18개니까요. 아, 50초 남았는데 리바운드 한 개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네. 어느 순간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하는 나고나 선수가 되겠고요. 리바운드 두 개 추가할 시에는 20-28성 리그 세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넉점 차에 50초. 이제 KCC의 공격인데 이 공격을 KCC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예, 현대모비스의 공격이죠. 예, 네. 정전을 해드리죠. 자, 지금 엔드라인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24초가 되는 예. 거죠. 풀코트 프레스를 KCC는 하고 있고요. 예, 공격권은 계속돼 모비스. 지금 전주 KCC가 팀 반칙 네. 3개, 울산 모비스가 4개고요. 자, 올 시즌 바뀐 규정 중에 하나가 이 작전 타임 시에 이제 하프라인에 넘어와서 공격을 진행했을 때는 14초가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엔드라인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4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또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비디오 판독을 예. 요청을 했습니다. 터치아웃에 대한 여부인데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챌린지는 요청이 됐고 작전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양 팀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대성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우, 아, 잘 네.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쳐내려는 의도는 이정현 선수가 있었는데 아, 네. 현대모비스의 아, 예. 원심이들 네. 유지가 되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아웃오브바운즈 모비스가 엔드라인에서 공격을 이어가겠고요. 남은 시간은 49초. 자, 모비스의 공격. 자, 바운드 패스 왔고요. 빠르게 프론트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이대성 뭐 서두를 필요 없는 모비스입니다. 이 공격이 성공하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모비스입니다. 아, 치열한 수비 싸움인데요. 라거나 돌면서 외곽으로 이대성 쪽으로 줬어요. 백크 속았어요. 이대성이 쏩니다. 석점을 맞아놨습니다. 승부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이대성이 석점. 이정현 석점 짧았고요. 아, 너무 빨라요. 네. 자, 결국에는 승부추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함지훈 첫 득점입니다. 첫 득점. 네. 자, 양동근 선수가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자, 브라운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네. 있는 브라운 선수인데요. 야, 이대성의 석점이 이 순간에 들어가는군요. 예. 2점이네요. 2점. 아, 네. 2점으로 인정이 네. 됐군요. 예. 이대성의 마지막 9점으로 인정되면서 자, 84-78 6점 차 7.8초 승부위치가 많이 모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파울을 어떤 파울을 아 그냥 유파울이 아닌 파울을 선하면서 이제는 팀 반칙이 걸리는 KCC예요. 자, 이정현 선수와 라거나 선수는 국가대표 한솥밥을 먹은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을 뺏는 동작에서 반칙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3.9초. 아, 자, 아, 지금은 네, 유파울이 예, 주어졌죠. 유파울 네. 브라운의 유파울. 네, 승부위치가 이제 완전히 모비스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 브라운은 오반칙 퇴장이죠. 네, 파울 아웃으로 물러나는 브라운. 아, 추수기 감독이 정말 오늘 멋진 경기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라거나의 득점을 못 맡은 것이 뭐 페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여기서 오용준 선수를 예. 팔로 낚아챘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 오용준 선수 알짜배기 활약입니다. 아, 네. 정말 예. 결정적일 때 석점 네. 기회를 집어넣었어요. 예. 아, 저 손의 감각은 정말 어떤 네. 감각인가요? 아, 예전에 연고전, 고연전, 정기전 때 예, 예. 50몇 득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승진의 부상이 좀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전주 KCC입니다. 원 공격권이 이어지는 모비스. 오염. 자, 이거는 지금은 좀 좋지 않은 파울이죠. 네. 네. 유현진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요. 아, 네. 아, 지금 몸이 완전히 부딪혔어요. 네. 예. 아, 정말 대 선배님인데 말이죠. 네. 삼촌뻘입니다. 그렇죠. 예. 오영 선수가 80년생이죠. 예. 유현 선수 97년생이니까. 네. 조승 감독은 정말 다 잡을 수 있었던 아, 아깝네요. 정말 네. 대헌데 아, 마지막에 4쿼터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1위 모비스를 1라운드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뭐 물론 현대모비스 이대성 선수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지만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오영준 선수의 네. 정말 이 석점 슛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승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결국 울산 현대모비스가 개막 5연승 역대 팀 개막 후 최다 연승 기록을 네. 새로 작성하면서 단독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1라운드 전승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샷 오브 더 데이 이대성의 이 슛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넉점을 뽑아내면서 올 시즌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면서 팀의 연승까지 만들어냈었던 오늘의 수훈 선수 이대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 네, 이대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5연승 정말 팀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오늘 KCC까지 잡으면서 이 모비스를 막을 팀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연승 이어가게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저번 경기에 발목이 좀 안 좋아서 팀에 도움이 못 돼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팀원 다 같이 힘 모아서 이렇게 5연승 하는데 힘 보탤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발목 부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경기 전 저를 만났을 때는 100%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이 많은 득점만 보면 100% 이상으로 이 발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 3점 슛 같은 경우에도 이 시즌에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제가 50%는 꼭 3점 슛을 성공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쉽고 발목 같은 경우엔 많이 아팠어요. 경기 전에. 근데 오늘 관중분들이 평일임에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아드레날린에 제가 발목 통증을 아마 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올 시즌 모비스 하면 이 정말 베스트 라인업이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선수들이 정말 좋은데요. 이 호흡은 좀 어떤 것 같나요? 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라텔리프 선수, 라거나 선수 새로 들어오면서 너무 밝아졌고 자신감도 더 가지는 계기가 됐고 네, 뭐 오늘은 제가 좀 더 팀에 도움이 됐지만 누구 하나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공격에서 이 골미스트를 뚫는 것도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오늘 좀 어떤 대비 다르게 하고 오신 게 있는지 좀 높이가 있는 KCC니까요. 아니요, 항상 감독님께서 저한테
정신없이 농구하지 말라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오늘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더 라트리 펀스를 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좀 한 경기 건너뛰고 뛰어서 그런지 제가 좀 흥분 상태에서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반성하려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수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요. 2쿼터 때 사실 좀 이 뭐 티그 선수의 스피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쿼터 때부터 이제 수비도 좀 다 바뀌게 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바꾼 점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일단 2쿼터에 티그 선수 안 막았고요. 제가 막았다면 아마 티그 선수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네. 뭐 좀 아쉽고요. 뭐 잘하는 선수라고 다 붙어서 제가 그 선수라고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싶은데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다음 KCG전에는 제가 티그 한번 막아서 확실하게 묶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포효하는 장면도 있었고 좀 인상적인 뭐 마지막 석점 슛이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 슛이 네,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슛이어서 네, 저도 좀 반신반의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던진 게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어떤 경기 펼치고 싶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목표는 54연승이고요. 54연승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벤져스랑 소리 듣고 있는데 저희가 54연승 해야지 농구의 붐이 더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54연승 할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야, 이대성 선수가 목소리도 쏙쏙 잘 들리는 스타일이고요. 아, 네. 예, 인터뷰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안 네.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아, 오늘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무려 20넉점, 네, 결정적인 석점도 3개를 뽑아내면서 이대성 선수가 오늘 순선수로 뽑혔습니다. 저 포효하는 장면, 예. 저 포효하는 장면이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에요. 아, 저도요. 예. 예. 야, 이대성. 사실 이대성 선수의 저런 활약이라면 오늘 뭐 시즌 쇼터의 경기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오늘은 이대성 선수가 쇼터의 몫까지 다 해줬습니다. 네. 네. 오늘의 샷 오브 더 데이의 그 장면. 주먹을 불끈 쥐었고 유재학 감독도 불끈 쥐었던 저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자, 어쨌든 이대성 선수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저런 재미난 인터뷰 계속 저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자, 5연승과도 모비스가 달리게 됐고요. 중계 예고입니다. 내일은 창원으로 갑니다. LG와 SK의 경기. 또 김승현 위원이 울산의 창원으로 또 이동을 하셔야 되겠는데 내일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또 재미난 경기 보내주시고요. 자, 모비스의 전승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연승과도 단독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는 김희주 아나운서 그리고 김승현 해설위원 저는 김수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